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27.5밀리언 달러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디그린은 프랑스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디그린은 골스 구단과 계속해서 계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새로 부임한 골스 GM 마이크 던리비는 디그린과의 재계약이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이며 조던 풀에 대해서는 팀과 최소 4년은 함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즈는 포틀랜드 구단이 자신들이 가진 3픽으로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할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많은 트레이드 자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포틀랜드는 뉴올리언즈에 3픽을 내주는 대가로 브랜든 잉그램보단 자이언 윌리엄슨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릴라드와의 픽앤롤 조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 구단은 최근 자이언이 한 여성과 얽힌 이슈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빌 시몬스는 자이언이 이번 주 내로 트레이드 될 것이라 예상했네요. 지미 버틀러가 릴라드를 마이애미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구단은 제일런 브라운을 트레이드하는 대신 5년 295밀리언 달러 규모의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보스턴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영입을 노린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디안드레 에이튼과 제이 크라우더를 코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피닉스에 있었을 당시 에이튼을 트레이드하고 싶어 했다고 하며 크라우더는 관리하기 너무 힘든 선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현재 브래들리 빌의 피닉스 합류가 결정된 이후 많은 팀들이 에이튼 트레이드에 대해 문의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워싱턴 구단에서는 에이튼도 트레이드 딜에 포함시키길 원했지만 피닉스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크리스 폴은 한 TV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올라탄 비행기에서 아들이 보낸 문자로 트레이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고 리그에선 정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당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얘기했네요. 빌 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 골스와 클리퍼스 구단은 피닉스와 폴이 포함된 트레이드 딜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 구단은 폴에게 베테랑 미니멈 계약만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 맨피스 구단은 폴 영입에 관심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워싱턴이 폴을 그대로 데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JJ 레딕은 만약 자신이 폴이었다면 챔피언십 타이틀을 위해 레이커스로 갔을 것 같다고 언급했군요. 피닉스는 이번 빌 트레이드를 통해 포워드 아이제이아 토드도 얻게 되었습니다. 루이 아치무라의 시장 가치는 대략 12에서 18밀리언 달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구단은 잭 라빈을 대가로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첫 번째로 탤런트 있는 젊은 선수여야 하며 두 번째로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제한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셀러리 필러를 원한다고 합니다. NBA 관계자들은 토론토 구단이 오지 아누노비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파스칼 시아캄을 트레이드하는 게 더 쉬울 거라 생각한다고 하며 토론토는 다른 팀들로부터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하기엔 다소 까다로운 팀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다음 시즌도 현재 로스터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휴스턴 구단은 딜런 브룩스에게 17에서 18밀리언 달러 계약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댈러스, 올랜도, 인디애나 구단이 그랜트 윌리엄스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과 재계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디애나는 해리슨 반지 영입에도 관심 있는 상황이네요.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이번 농구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마커스 모리스는 현재 클리퍼스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불만족스럽다고 했네요. 윌트 체인벌린이 루키 시즌 입었던 유니폼이 1.79밀리언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피닉스와 잭 랜데일이 재계약에 상호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요. 덴버 구단은 24년 1라운드 픽을 트레이드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가져오길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애틀랜타 구단은 댈러스 구단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10픽을 얻어 듀크대 출신 센터 데릭 라이블리를 지명하길 원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